저한테 스타트업은 수많은 마이너스 끝에 오는 플러스 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플러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건 것 같은데요. 제가 나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뭐 몇 시간씩 있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 결론은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하고 싶다는 이 플러스 하나가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 같아요.